자, 백민철 시작하겠습니다. 제인 이즈 언 애스트로넛. 그래서 제인은 우주 비행사다. 오케이, 그래서 언 애스트로넛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제인은 누구니? 오케이. 음? 제인은 무엇인이겠죠? 제인은 제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어 표현. What is Jane? What is Jan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Jane? 했더니. Jane is an astronau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lives in a spaceship. She lives in a spaceship. 뜻은. 그녀가 산다. 우주선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she는 뭐를 낭만기로 받자 한 거예요? Jane. 그 다음에 in a spaceshi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녀가 어디서 사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she li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저씨도.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and sleep. 오케이, 뭐 생략된 말 표시하는데 뭐가 생략됐을까요? Can. 정확하게는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그 다음에 또 여기는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Okay, 그래서 it 뜻은 뭐고 무슨 시? 먹다 하다 시. Okay, take a shower 무슨 뜻? 샤워하다. 그럼 take 무슨 시? 하다 시. Okay, go 가다 무슨 시? 슬립 뜻은 잠자다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너랑 또 그래서 뭐 이 뜻은 이런 뜻이네요. 이제 뜻은 너와 같이 똑같이 그녀는 먹을 수 있고 그녀는 샤워할 수 있고 그녀는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그녀는 잘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주 어디에 살고 있지만 우주선에 살고 있지만 우리랑 똑같이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지구에 사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누가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다가 계속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양념식 뒤에는 만약에 그녀가 먹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그녀가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She eats. 그렇죠. 여기에 does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양념씨를 써서 먹는 그녀가 먹는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녀가 먹을 수 있다 라든지 또는 그녀가 먹을 것이다 라든지 그녀가 먹어야만 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념씨가 들어가면 원래 모습대로 하다시를 써야 된다. to가 들어있는 형태 비동사도 be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just like you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언젠가? 어딘가? 누군가? 무엇인가? 어떻게인가? 왠가? 뭐에 대한 대답일까? 어? 후. 너 후? 후는 여기 있네. 누구? 너. 너랑 똑같이는 언제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어떻게예요? 왜예요? 똑같이
어떻게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살수 있는데 너랑 똑같이 어떻게 할수 있다고? 너랑 똑같이 할수 있다고. 어떻게 할수 있다고? 너랑 똑같이 할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다음 계속해서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When she is, she must be careful. 뜻은 그녀가 먹을 때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그녀가 먹는다. she is, 그녀가 먹는다 인데 어? 다짜 떼버렸네 얘가. 그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바꿔버렸네. 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언제 먹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en does she 쓴 요렇게 해야 되겠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언제 그녀가 먹니? 그렇죠. 언제 그녀가 식사를 합니까? 인데 여기에 웬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기 때문에 누가다의 뜻. 누가니가 아니고 누가다니까 다짜 떼버리고 합쳐서.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예, careful 뜻이 뭐고? 조심스러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이 영어로, 어떤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How? How? 예, what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when she eats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녀가 조심해야만 하니이고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en she must be careful. 하면 어디가 틀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여기에 이게 누가 답니까? 이게 누가 답니까? 1번이 누가 다예요? 2번이 누가 다예요? 1번. 아, 이게 누가 답니까? 이거는 없어졌는데요, 게다가. 이 대답 듣고 싶어가지고. 1번이 누가 다예요? 2번이 누가 다예요? 2번. 누가 그녀가 조심해야, 여기 다 써있네. 누가 그녀가 조심해야만 한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럴까요? 원래 she랑 왜?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근데 왜 is가 아니고 be가 됐을까요? 양념시 그래, must가 can, will, must, should, 양념시죠, 양념시. 그러면 그녀는 언제 조심해야만 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she be careful?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Can she, will she, must she 하듯이. 됐습니까? must도 양념시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must she be careful? When must she be careful? 했더니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not, her food will flow around in the spaceship. 뜻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녀의 음식이 떠나는 것이다. 우주선 안에서. 오케이. 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은 만약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이야? 아니, 우리말로 먼저.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원래대로는 If he must not be careful. must를 넣으면 조금 이상하고. 오케이, 읽어보세요, 이것만. She isn't careful. She isn't careful 무슨 뜻이야?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어이구, 얘를 보고 또 뭐라 그러지? If 그래서 얘를 보고 얘랑 똑같네. 접속사. 접속사. 그녀가 조심하지 않습니다. She isn't Isn't careful.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n't carefu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인 뭐랑 뭐만 남겨놨냐면 if하고 not만 남겨놓고 if no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이상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 그녀의 음식이 will float around 떠돌아다닐 것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이 will이고 float의 뜻은 뜨다 떠다니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잘 써놨네요. In the spaceship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en she takes takes a a shower. shower of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이 뜻은 그녀가 샤워할 때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만들 것이다. 물이 아래로 떨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She takes a shower. 그녀가 샤워를 하다. 누가다 앞에 when 붙어서 누가 할때 접속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저씨 도지 그건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고 그 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웬? when. 그 다음에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만들 것이니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누가 주인공이야? 베큐미 주인공이야? 베큐미 클리너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라 했죠.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하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말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뒤에서 꾸며주는 거. 어떤 시가 기다려서 뒤로 갔고요. like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공이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네. 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볼까요? When she takes a shower of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water fall down.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아참. 그나저나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스페이스십에 살 때는 왜 이렇게 샤워를 해야 되죠? 물이 공중에 떠다니. 왜 물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날렸나? 뭐 때문에? 물이 왜 공중에 떠다니는데? 우주 공간에선 지구와는 달리 중력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여긴 읽었으니까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뜻은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하면 되겠네요. 왜 이래? 어? 씨, 한글로 바뀌었는데 왜 이래 이거? 맛이 안 나. 그녀를 묶어야 한다. 그녀 자신을 용기에 자신을 묶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또는 What 누구 또는 무엇을 묶어야만 하니. To the toi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렇게 하면 맛있겠네. 무엇 그 변기. 앞제비시 붙었네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re? 어디에 묶어야 한다? 변기에 묶어야 한다. 어디에서 묶어야 한다? 이것도 where고 이것도 where네. 이와 같이 where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놓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여기 있네요. 타이의 뜻은? 묶다. 하다시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하다시도 쉰데 하다시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양념시죠. 또 양념시죠. 네.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는 뭐예요? 그녀가 묶어야만 하니라고 묶고 싶으면 Should she tie? Should she ti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hould she tie in the bathroom to the toilet?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to the toilet?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그렇죠. Where should she ti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그녀 자신을 어디에다 묶어놔야 되니?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이번에 생략된 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At the 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오케이. 그래서 at that 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ag. 뜻은 잘 때 그녀는 묶을 수도 있다. 그녀 자신을 침대에 또는 가방 안에서 잘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 뜻을 보니까 여기 생략된 말도 보이겠네요. 여기 생략된 말은? She may. 그렇죠. Sleep의 뜻은? 자라. Tie의 뜻은? 묶다. 오케이, 둘 다? 하다시. 하다시니까 She may tie, 그녀가 묶을지도 모릅니다. She may sleep, 그녀가 잠을 잘지도 모릅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또는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자, 그러면 잘 때는 그녀가 잘 때랑 똑같은 말이네. 그치? 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되냐. At bed time 대신 쓸 수 있는 게 그녀가 잘 때를 한번 만들어 볼까? When. 그녀가 잔다. When she sleep. 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잘 눈치챘네요. 그녀가 잠잘 때 when she sleeps.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내용상 똑같은 거네요. 잘 때.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뜻은 그것은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오케이, 6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뭐야? A little hard.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들다. 약간 힘든.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당연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How easy? is i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is she? How is she? She's happy. 자, 그나저나 그것은 무대에 왔을까요? 그것이 힘들지만 약간 힘들대. 좀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 사는 곳.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주선 안에 얘는 일단 이제 줄임말이고, 아이고 왜 대문자가 나오냐? 그러면 it 대신에 우주선에서 사는 것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주선에서 살다가 뭐예요? Lives in a spaceship. 기본 형태는 live in a spaceship이죠. 얘를 어떻게 하면 우주선에서 살다, 지금 우주선에서 살다인데 우주선에서 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that을 쓰고 싶어? that을 쓰고 싶으면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누가도 필요한데?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우주선에서 삽니다.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그녀가 우주선에서 사는 것. That she lives in a spaceship. 오케이. 근데 굳이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주선에 사는 거 힘들다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기 때문에 that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leaves의 형태도 앞에 she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To live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hard.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a little hard? What is a little hard? 그렇지. 무엇이 약간 힘드니? 우선에서 사는 것. 근데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 이거 몇 가지 뜻? 네 가지. 사는 것,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한, 살아서 사는 것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Living. 그렇지.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사는 거 사는 중.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똑똑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뜻은 그녀는 볼수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지구를 매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읽어볼까요? Why is she happy? 오케이, 그녀가 행복해하는 이유를 물어봤죠. 그녀가 왜 행복하니? 물어봤더니 아름다운 지구를 매일 볼수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Can see. 그녀는 볼수 있다. 완벽한 누가 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또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밖에 프린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챙겨가세요. 수고했습니다.